랩은 체인리 액션. 자, 삼성과 공군의 세 번째 세트에 나설 삼성전자의 플레이어는? 자, 오늘도 한번, 진짜 오늘은 조기석, 이영환, 임태규, 뱅어를 네. 아직까지 아끼고 있어요. 네, 최근 들어서 이 두 명의 팀의 최고의 에이스들이 좀 부진의 디펜즈 빠졌었기 때문에 일단 오늘 새로운 예, 그런 스타일로 좀 경기 임하고 있고 지금까지 괜찮습니다. 임태규 선수까지 이기게 된다면 뒤에 뱅허 이 두 명 누가 나오더라도 좋은 분위기 다시 한번 만들 수 있겠죠? 아, 그렇습니다. 자, 임태규 선수 자, 2대1로 팀의 리드를 만들 수 있을지. 다음은 예마스는 이제 공군의 세 번째 주자인데 자, 어제 25번째 생일을 맞은 우리 팬들이 많은 선물을 가져오신 이정현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정현 선수가 모습을 자주 드러내지는 않습니다만은 삼성전자 칼을 상대로 나왔다 하면 이겼거든요. 네. 예, 지난 시즌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전에서 박재호 선수를 물리치면서 시즌을 마감을 했고 이때 후와의 이제 경기에서는 이제 그 얼마 전에 이제 체인 리액션에 출격을 해서 유준희 선수를 상대로 승리를 거두면서 이제 삼성전 그 친정팀을 상대로 강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나왔어요. 네. 삼성전자 킬러인데 원팀이 삼성전자예요. 예. 이정현 선수. 아이러니하죠, 굉장히. 네. 이겨도 참 웃기가 애매합니다. 경기 준비 됐다가 했습니다. 경기 시작하죠. 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먼저 임태규 선수의 진영입니다. 노란색 토스. 그리고 이에 맞서는 어제부로 25살이 된 이정현 선수입니다. 삼성전자가 원팀인데 친정팀 삼성전자만 만나면 다 이기고 있어요. 승률 네. 100%입니다. 네. 게다가 테란 한번 이겼었죠. 박태호 선수, 저그 유준희 선수 이겼었죠. 이번에 프로토스 나왔습니다. 네. 네, 일단 골고루다. 네, 골고루. 일단 이정현 선수가 또 최근에 두 경기 2연승 중인데 그것도 모두 삼성전자 가는 상대로 이겼었고 네, 과연 오늘까지 이기게 된다면 이거 진짜 이게 이걸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일단은 네. 네, 공군 입장에서는 꼭 필요한 승리겠죠. 네, 그렇죠. 그리고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그 제대한다면 꼭 필요한 선수가 되겠어요. 네. 아, 그냥 우리 편으로 데려와야지. 우리 팀만 만나면 다 이겨버리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칸과의 대결에서만 출격을 했습니다. 예, 네, 다른 팀과의 대결에서는 안 나와요. 하지만 네. 삼성과의 대결에서는 반드시 나와서 반드시 승리를 챙겨주는 굉장히 좀 그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좀 까다로운 이런 선수죠. 네. 또 이제 대표적으로 그런 선수들이 있었죠. 바로 이제 김환중 선수. 네. 네, 경기 매번 이제 지고 좀 며칠 별로 안 좋다가 예, 반갑습니다. 네. 네. 아, 울산에서 오셨네요. 아, KTX 인증까지 네, 감사드립니다. 정말 울산에서 오셨네요. 네. 반갑습니다. 네, 뭐 앞서서 말씀 이어드리자면 김환중 선수가 예, 당시 이제 뭐 CJ를 상대로 계속 뭐 연패하다가 딱 그날 나와서 엄청난 능력을 보여주고 또 이재은 코치 있지 않습니까? 네. 아, 이렇게 뭐 연전 연패하다가 네. 갑자기 나와가지고 또 CJ를 잡고 막 이러면서 참 예, 그런 일들도 있었는데 일단 이정현 선수가 예, 상당히 친정팀의 강한 모습을 계속 이어, 네, 그 이어주고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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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습할 때의 기량이 나오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같은 친정팀이다 보면은 그 상대하는 선수의 스타일도 잘 알고 연습할 때 분위기, 그 연습할 때 마인드로 플레이를 할 실제 플레이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마인드가 좀 에, 생일 케이크네요. 그렇습니다. 네. 아, 이 카메라 각도상 안기호 선수가 25살인 것 같습니다만은 네. 아, 이정현 선수의 경기하는 피부가 정말 좋네요. 그렇죠. 이정현 선수가 저는 이제 상당히 좀 어릴 줄 알았는데 딱 보고 나서 일단은 나이가 네, 그래도 프로 게이머들 중에서는. 네, 어린 선수는 아니죠. 그렇죠. 나이가 많은 축에 이제 속하죠. 사실 프로게이머로 두각을 나타낼 때가 이제 10대 이제 중후반 정도인데 예, 그때보다 이제 훨씬 더 많은 이런 그 나이를 가지고도 뭐 최근에 승률면으로는 괜찮습니다만 자주 출격하지는 못하는 이런 그 안타까운 모습은 있지만 그래도 승률을 꾸준하게 유지하고 있고 오늘 경기에서도 이기고 이런다면 분명히 이정현 선수가 선수로서의 가치를 계속 자신에게 부여하는 상황이 되는 거겠죠. 아, 그럼요. 뭐 삼성전자나 뭐 공군이나 똑같이 저거 필요하거든요. 네, 아까 권수현처럼 네. 계속 잘해야 됩니다. 이정현도. 네, 그래서 일단 뭐 임태규 선수 역시 팀이 삼성하면 프로토스란 말이죠. 네, 그래서 이번 경기에서도 그러한 모습들을 한번 다시 한번 재확인시켜주는 그런 무대가 돼야 되는 것이고 일단 임태규 선수는
지난 시즌, 그러니까 2011년에 26번의 이제 공식전이 있었는데 그 경기 중에서 테란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어, 네. 그래요? 네, 그러니까 2011년 그 1년 동안 26번의 공식전 중에서 저거 프로토스만 만났어요. 그렇죠. 상대 종족에 테란이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사는 그런 선수인데, 네, 일단은 올해 역시도 예, 이제 테란을 만나지 않고 있다는 것, 이것도 상당히 좀 신기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아, 일부러 뭐 그 김별 감독이 신트리 상대 빼줬는지는 뭐 알 수 없습니다만, 아무튼 오늘 만난 상대는 저거 옛 동료 이정현입니다. 네, 저그를 상대로 또 아주 좋은 호성적을 지난 시즌에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지난 시즌 그 성적이 18승 13패 총성적이 그런데요. 그 중에서 저그를 15번 만나서 10승 5패 했으면 굉장히 잘한 이런 그 성적을 가지고 있었죠. 게다가 저그에서 하이템플러를 아주 정교하게 쓸 줄 아는 선수가 임태규 선수이기 때문에 기대도 많이 받고 있는 선수입니다. 뭔가 그 느낌이 있습니다. 그 뭐 남성다운 프로토스의 뭔가 그런 클래식한 그런 매력을 분명히 가진 선수가 이 임태규 선수라는 생각이 들고 또 외모나 이런 부분에서도 그 예전에 저 프로게이머 오랫동안 했었죠. 최인규 선수라든지 네. 이런 좀 비슷한 느낌도 있긴 한데 일단 이제 경기에서 조금 더 이제 가끔씩 이 선수도 실수 한 번 할 때 크게 실수하는 선수예요. 그렇죠. 그런 모습을 이제는 확실하게 줄이면서 이제 가능성에서 이제는 최고의 프로게이머가 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슬슬 보여줘야 됩니다. 네. 자, 초반 삼성전자의 상승세, 임태규도 거기에 그 보탬이 됐었거든요. 네. 최근에는, 다시 하여튼 2012년에도 그 모습 보여줘야 됩니다. 네. 확실히 좀 성장이 기대가 되는 선수였는데 지금 현재 1승 1패라는 것은 생각보다는 물론 뭐 나쁜 성적은 아닙니다만은 예, 생각보다는 좀 성장세가 더뎌진 게 아닌가라는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 이번 경기를 통해서 승리를 하고 그 기대감을 계속 증폭시킬 필요가 있겠죠. 그럼요. 5전전대 뱅어가 있으니까 조점기 잡기 어렵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렇게 기회 한번 얻을 때마다 이 기회를 소중하게 여기고 예, 더욱더 준비를 열심히 해서 방송에서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프로모 정찰 잘해주고 있고 이걸 막아주는 이정현 선수가 특히 더 좋네요. 네. 네, 삼성만 타이밍에... 만나면 이래요, 이정현이. 네. 잘한다는 얘기를 하시면 안 돼요. 네. 그러면 꼭 그 프로보 그렇죠. 정찰 잘해주고 있다라고 하면 그 프로보는 반드시 좋습니다. 네. 반드시 그러네요. 네. 오늘도 이제 좀 말만 하면 그렇게 돼서 항상 네. 입을 조심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일단은 12시 지역에 히드라 리스크 대는 몰래 지었습니다. 네. 네, 일단 이것도 무엇을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의도를 최대한 늦게 들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이정현 선수가 먼저 카드를 꺼내 들었죠. 네. 사업 돌아가는 것까지 지금 확인을 했고요. 네, 여기서 만약에라도 네, 뭐 좀 타이밍 딱 잡고 한번 또 이제 상대방을 당황하게 만들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 올인 가죠. 네, 올인 걸었습니다. 겁니다, 네. 바로 스피드업 사업 찍고 순식간 이제 한 3분 내로 경기 끝내겠다라는 겁니다, 이제. 야.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정찰 통로를 어쨌든 프로브 정찰이 지금은 한번 나와서 끊겼고 그 이후에 다시 프로브가 바깥쪽으로 나간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확인을 할 때쯤 되면은 이미 히드라가 어느 정도 이제 그 기술 개발에 들어가 있고 병력의 양이 모일 만한 이런 시점일 것 같거든요. 자, 거세고 잘 봐야죠. 이제 확인해야 그렇죠. 돼요. 네. 제 듀얼 히드라 리스크 대는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빨리 가서 건물 두 개 봤죠. 봤으면 자, 네. 답이 나와야죠. 이거 답 나왔어요. 상대편 뭐 하려면 답은 나온 거예요, 지금요. 예, 네. 평소보다 듀얼이라는 얘기는 평소보다 속도가 두 배란 얘기입니다. 아, 사업과 스피드업 이거 두 가지를 동시에 해가면서 빠르게 뚫겠다라는 의도를 확실하게 보였기 때문에 네. 자, 캐론밖에는 지금 답이 없어요. 그래도 일단 너무 좀 빠른 타이밍에 좀 들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먼저 들거든요. 일단 그래서 히드라 리스크 조금 앞마다 투카스를 빨리 들어갔기 때문에 아예 드랍류의 공격이라든지 예, 그런 식이 예, 지금으로서는 옳아 보이고 정면 뚫기를 일단 캐논만 많이 짓게 되면 예, 프로토스 입장에서 이기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네. 자, 그래도 그냥 강연돌 파는 겁니까? 추가 병력 어디 추가 병력이 보면 아직까지 화면이 안 잡혔어요. 예, 최소한 지금은 정면을 일단은 뚫어서 생산 건물을 이제 생산 건 게이트웨이 하나 그다음에 포지는 깨놓고 그 이후에 이제 드랍류의 공격을 시도를 하든 뭐 그 패턴을 좀 바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뭐 저도 드네요. 네, 5분으로도 속도 업그레이드는 됐거든요. 예. 그렇죠. 뭐 저 여차하면 캐논수가 적었을 경우 프로토스가 약간 방심할 경우 정면에 뚫을 수도 있는 것이고 일단은 예, 포지 깨고 예, 지금 이제 지상군 질러스 공업이 되기 전에 예, 건물을 깨놓는 것이 일단은 또 중요합니다. 적 입장에서. 그렇죠. 뒤쪽을 한번 노리는군요. 예, 드랍까지 지금은 생각을 하고 있네요. 정면에 어쨌든 캐논 강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정면으로 일단은 처음 타겟이 정면이기 때문에 정면에다가 캐논을 대여섯 개 정도 깔게 만들고 뒤로 이제 드랍이 들어가서 본진과 안마랑 쪽에 이제 러커가 떨어진다거나 예, 혹은 그 저 중립 건물을 돌파를 해서 들어간다거나 하는 이런 또 다른 수가 생기면 그렇죠. 예, 프로토스 입장에서는 좀 까다로운 타이밍이 네. 분명히 있어요. 저기 11시 구석에 무슨 뭐 오버로드 하나 감춰할 수도 있고요. 네. 네. 오버로드가 하나 있죠. 일단은 뚫을 예, 겁니까? 아니면 실현하는 겁니까? 예, 아, 실현하는, 실현하는 거죠? 히드라를 강하게 몰아치는 걸 일단 눈으로 보여줬기 때문에 로보틱스 타이밍이 예, 어떻게 될지 궁금한 미네랄 뒤에 지하 있지 럭커 한 개, 두 개, 한 개씩만 딱 바뀌게 되면 일단은 그래도 캐논 타이밍이
자, 괜찮은데? 가운데 아직까지 소환 중이거든요. 예. 이거 제대로 떨어지면 캐논 취소 시킬 수 있어요. 이거 계속 예. 떨어져서 캐논 하나 깨버리게 되면 끝납니다. 네. 그렇죠. 멀찌감치 자 캐논이 지금 아슬아슬하게 완성이 될 것 같은데 나머지 그러니까 멀찌감치 떨어져서 이렇게 때릴 수 있다라는 네. 문제예요. 깰 게 아니면은 그렇죠. 멀찌감치 떨어지면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만 국한될 게 아니라 다른 것도 예 이런 식으로도 해야 돼요. 네, 아직 스톰 업그레이드가 끝나지 않은 상황. 예, 로커가 배치가 좋아요. 지금 현재까지는. 자, 계속입니다. 자, 여기서 똥을 건져 계속 끌고 가야 계속 끌고. 예, 로커는 위로 한 칸 옮기면 되는데 네. 아니, 서 로커는 아래쪽으로 죽더라도 앞바람 쪽으로 단체로 쫓겨났었던 프로브가 조금 상했죠. 8대 플러에 한 방에 안 죽습니다. 네. 또 기차. 일단 자원 채취율이 굉장히 지금 떨어졌고 그러면서 해처리가 많기 때문에 드론 한 번에 보충을 하면서 중후반 운영을 해도 어려울 게 전혀 없는 상황이 이정현 선수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소수 럭커를 이렇게 했고요. 또 앞뒤가 병력도 앞바다 쪽에 잔뜩 모아놨을지 그동안 네. 뭐였습니까? 이정현 다음 타는 뭐죠? 정면! 네, 이게... 이거 다음 타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게 프로토스가 이런 식으로 대충 맞게 되고 지금 테크가 다 올라간 상황에서 소규모 드랍이라든가 정면 공격이 한 차례 막히게 되면 프로토스도 나갈 힘이 생기거든요. 일단 이정현 선수의 경기력이 상당히 좋죠. 예, 지금 캐논의 사정거리 밖에서 최대한 밉지에 지금 접근을 해서 윈데랄에 프로브가 붙지 못하게 하는 것만으로도 이게 지금 프로토스가 굉장히 아픕니다. 지금 네. 네. 그리고 나서 로보틱스가 올라간 이후에 이게 또 예, 게이트웨이에 붙어서 잠깐 옮겨지지 못하는 모습인데 로보틱스가 올라간 이후에 빠르게 이제 본진 안쪽에 이거 러커 제거를 하고 그 이후에 자신도 견제를 한번 갈 건지 아니면은 이제 병력이 바깥쪽으로 나가면서 추가 멀티를 할 건지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하이템플레 많아도 충분히 뽑아 먹었고요. 네. 자, 이제 지상병력 모아놓은 거 저걸랭이들은 어떻게 쓸 겁니까? 네, 일단 이정현 선수는 네, 가스도 많았었고 네, 그랬었기 때문에 러커 숫자를 보유하면서 수비하는 데는 어려움이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프로토스가 나올 때 한방 상대방의 본진에 드랍을 간다던가 여러가지 노림수가 이제 이정현 선수에게는 좀 많이 예, 좀 돌아온 느낌이 있어서 일단 임태기 선수는 항상 컷으로 정찰을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그렇죠. 여기서 이제 드랍을 한 번 더 맞아서 시간이 한 번 더 끌리게 되면 해처리 다 늘어났죠. 가스 다 캐고 있죠. 그리고 병력을 찍기만 하면 되는 이런 상황에 있는 이정현 선수에게 조금 경기가 계속 이제 경기를 뒤집을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돼버리거든요. 다 본진 거 안 받아 진짜 와 그 러커 소수로 상당히 그 들들 볶았습니다. 네. 이정현이 오 얘네 병력 네. 태웠나요? 일단 타 있으면 일단 내리면 예, 바로 죽는 거예요. 네, 제대만 네. 가지고는 5번에도 3기 분량 가지고 어림도 없죠. 다 전원 수비인데요, 지금요, 본진 쪽에. 예, 병력 떨어질 것 같아서. 프로토스의 병력이 바깥쪽에 나와 있지 않다면, 무리해서, 병력이 다시, 뭐, 소규모라도 들어갈 필요 없습니다. 그냥 바깥쪽에서 병력만 꾸준하게 모으면서, 다른 지역에 해처리를 필 생각을 네. 해야 돼요. 일단, 이게 지금 이제 임태기 선수가 위험한 것이, 컷에 이거 이렇게 되면 뮤탈 나온단 말이에요. 네. 그렇게 되면, 진짜 프로토스가 정신을 차릴 수가 없게 되는, 네,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컷의 한 개 한 개도 지금부터 관리를 정말 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이정현 선수가 시야 확보를 굉장히 잘해놔서 견제를 어디론가 떠나기가 약간 좀 애매한 이런 상황입니다. 맵에 보시면 알겠지만 빨간 점점이 아주 그 촘촘하게 지금은 찍혀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식의 기본기가 잘 되어있는 플레이를 보여주다 보면은 임태규 선수가 이 위기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견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안 통해요. 그러면은 지상병력으로 나가야 되는데 지상병력으로 나가는 거는 자기의 물량으로 찍어 누르거나 아니면 드랍을 한번 대규모로 한번 더 사거나 이런 그 선택을 할 수 있는 게 지금은 이정현 선수입니다. 네. 그리고 상대방이 컷을 계속 모아주고 있으면서 악한이 있다는 거 봤기 때문에 자신이 역으로 뮤탈 가다 큰일 날 수도 있다는 걸 본인도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자, 지상병력인가요? 일단 나와봅니까? 이태규? 나가야죠. 네. 그래야 멀티를 하고 뭘 하던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일단은 나가서 사이렌 스톤만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상대방의 러커 숫자를 줄이든 히더 숫자를 줄이고 난 이후에 멀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커세어 줄면은 드랍에 정말 취약해집니다. 그리고 네. 뮤탈 스케이 죽을 수도 있어요. 게다가 11시에 오버라도 3기 미리 좀 숨겨놓은 것에 여기만 뭐 러커 2기 뭐 히드라 8기 이 정도 태워서 상대방의 본진에 이 지역에서 전면 전투가 벌어질 때 떨어지게 되면 이거 진짜 대박 날 수 있거든요. 네. 일단 조심해야지. 하나 남았죠. 다행이죠. 예, 옵저버가 3기나 대동이 됐기 때문에 2기가 제거가 됐더라도 지금은 옵저버 하나가 남았는데요. 이쪽 위치로 그냥 과감하게 상대가 대비하고 있는 위치로 건너가기에는 약간 좀 불안하죠. 상대방 네, 병력도 많으니까. 슬슬 오버로드 갑니다. 네. 저기 병력 탈 건가요? 탔죠 이거는. 예. 예, 지금 이 상황이면은 일단은 이러면서 정면을 한번 막아내는 것이 중요한 거고 임태기 선수 이거 놓치면 안 되죠. 네. 아, 놓쳤어요. 자, 정면은 주력 병력으로 막아내고요.
대플랑기 자 럭커 2개 강재호택 하거든요. 이거는 그냥 금방이에요. 예, 프로그는 잘 빠졌습니다만은 일단은 바깥쪽에 있는 명령이 지금 움직이지 못한다라는 것은 분명히 이때 수비를 하면서 서비스톰을 상대방 그 럭커 머리 위쪽으로 날리면서 동력을 줄여줘야 되거든요. 이 임태규 선수도 아 이거 정말 짜증나죠. 프로토스 입장에서 네. 나가 있는 병력으로 뭔가 하지 못하면 이제 이길 수가 없다는 걸 본인이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본진한 쪽에 프로그 손상은 없었습니다만 바깥쪽에 있는 병력들이 움직이질 못했기 때문에 이걸 어쨌든 빠르게 정리를 하고 야, 위쪽에 지금은 이 병력 러커 숫자를 좀 최대한 줄여야 자신이 추가적으로 멀티를 하든 뭘 하든 할 텐데 들어갈 타이밍은 놓쳤고 병력은 계속 늘어나고 이러고 있습니다. 네. 게다가 이제 아드레날린 업그레이드까지 끝내면서 디파일러 마운드를 두 개 짓고 한 번에 플래그와 예, 지금 뭐 디파일러의 모든 업그레이드를 빠르게 해주는 것까지 네. 이런 물 흐르는 듯한 운영을 원래 하는 선수였나 라는 생각이 들고 일단은 네 전략 가져서 모든 것이 좋습니다. 네. 한번 돌습니까 돌습니까 발자플레이어까지 중요한데 옥점을 조심해야 돼요. 옥점을 조심해야 돼요. 그렇죠. 최근 도재욱은 이런 경기에서 다 뚫어버렸거든요. 병력의 힘으로 치닫는 왼쪽으로 잘 뚫었네. 왼쪽으로 잘 뚫었고 질럿은 왼쪽으로 붙고 그 다음에 스톱만 잘 사용하면 어쨌든 한 방의 힘 굉장히 정교한 다리스톱 능력을 갖고 그렇죠. 있거든요. 네 12시 왼쪽 올라가 12시 왼쪽 멀티는 고정 컴비너에 됩니다. 하나 나오기 딱 1보 직접 타이밍에 좋아요. 예 아주 좋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지금 뭐 다크사만 하나 둘 정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 그나마 다 뒷발 죽었고 여기에 저기가 있습니까. 예 질럿 홀드도 잘 시켜놔서 질럿의 양도 꽤 있습니다. 아니 이런 경기 잘 풀어가다가 이거 한 방에 흔들흔들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정말 적정수의 병력만 딱 올려서 멀티 깨고 한 번 덩어리 병력을 가지고 당황하지 않는 모습들이 현재까지는 일품이네요. 야, 아니 러커가 지금 다 죽은 상황이고 하이테플러가 두기가 남아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 병력 가지고 쭉쭉 밀어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자 사이렉스는 별거 없어 지금. 네. 아이 그 다크는 별거 없어 스톱으로 지져버린다니까요. 그렇죠. 한 번은 견디게 되면 아직까지 디파일러 있기 때문에 경기를 잡아낼 수도 있는데 네. 그 한 번에 견뎌내는 것이 어렵고 끝도 없이 병력이 또 올라갑니다. 네, 여기까지 올라가서 저해처를 깨면은 그러면 뭐 디파일러 뭐가 나오든 뭐 별 의미 없어요. 어쨌든 자신이 괴롭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파워타워도 많지 않고 지금 순식간에 불러올릴 수 있는 게 저글링밖에 없는데 저글링은 아칸의 상성이지 않습니까? 아칸 2기가 남아가지고 네, 여기 지금 드라군을 못 때리게 만들고 네. 게다가 질럿 한 번만 보강되면 위쪽 옮겼는데요. 디파일러 질럿 찾아다 왔다갔다 헤매다 그냥 죽어버렸고요. 이제 질럿만 띄우게 되면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그 한타임 디파일러의 다크섬 처지기 그 직전 딱 그 한 번을 노려서 결국은 임태규 선수가 뚫어냈네요. 야 이게 효과는 거 이게 도스의 한 방의 힘입니다. 그렇죠. 진짜 이렇게 추가 멀티 안 먹고 자신이 어쨌든 시간을 뺏겼다는 걸 네. 네, 시간을 뺏겼다는 걸 아니까 GG. 아하 이제 오늘 김가을 감독 아주 몸은 싸겠는데요. 정말 실용적인 카드는 감독 머릿속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네. 카드가 아니니까요. 그런데 그 카드들이 예 정말 이렇게 승리를 거둬들 때 감동을 할 때 보람이 가장 값지지 않을까 정말 감동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번 경기도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는 상황 그 단 한 번의 그 찬스를 노리는 임태규 선수의 한방 아주 멋진 힘이었습니다. 네 나가는 뻔히 이기는 뭐 김태경 뭐 도재욱 뭐 이영호 이런 쓰리 이기는 것도 기쁘겠습니다만 이렇게 심사숙고해서 최근의 분위기를 건전받아 딱 나가는데 이기면 짜릿하겠죠 감독도. 네 또 다른 맛이 있죠. 또 임태규 선수의 플레이는 또 송병호 허영무 선수와는 다르게 아 좀 그 정교한 전투와 그 다음에 이제 한 번 들어갔을 때 그 병력을 가지고 최대한 효율을 뽑아내는 굉장히 효율적인 전투를 했습니다. 네.